야, 씨. 와우, 씨. 캐스트오프가 되는 건데요. 핑아, 반갑습니다. 하비킴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뒤지게 예쁜 자자라 비밀의 열쇠 엔젤 우몬이에요. 아, 솔직히 저는 디지몬 세대는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에 KBS에서 방영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피카츄. 내 꿈은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디지몬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채널 구독자이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모 피규어샵 사장님께서 요거 한번 리뷰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걸 리뷰해도 되나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고 한번 좀 빠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협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스는 큰데 무게는 가볍습니다. 3.28 한 손으로 갖고 놀 수 있을 정도. 디지몬 요약본을 좀 봤더니 엔젤 우먼에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따윈 없어 없어. 구성품이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먼저 베이스부터. 먼저 뒷면에는 엔젤 우먼이 그려져 있고요. 280개 한정 수량입니다. 옆에 1:8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 제품이 1:8 스케일이라는 것이고요. 1:6 스케일 제품도 있습니다. 1:6 스케일 제품은 당연히 이 제품보다 크기가 크고요. 그리고 캐스트오프가 두 군데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한 군데만 되고요. 베이스는 실버와 핑크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정 가운데에는 엔젤 우먼이 진화할 때 볼 수 있는 이펙트 무늬가 박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면에도 금색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부품들이 다 완충재에 쌓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다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씨. 이야, 씨. 레프트 윙. 손흥민. 요건 그럼 라이트 윙. 아, 요건 무기구나. 홀리 에로우죠?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의 화살이라고 부르고. 천국의 화살! 이야, 이거네. 뭔 소리지? 엔젤 우먼의 가슴 쪽 갑옷이네요. 어? 어, 뭐야 이거? 안 빠져. 어우. 와우. 엔젤 우먼 액자. 너무 예쁘죠?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준다고? 나봉! 대신에 명판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부품을 다 꺼내봤습니다. 그럼 조립해볼게요. 머리 안 꺼냈다. 아, 나 머리를 빼먹었네. 오우, 기대 이상이야. 너무 예뻐. 네, 모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생각 외로 괜찮아요. 솔직히 개봉하기 전에 잘 모르는 데라서 품질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 빼드. 좋아요.
우선 1대8 스케일이라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베이스까지 23, 24cm 앉아있는 포징인 것 치고는 높이가 괜찮아요. 다소 높은 의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날개도 양쪽으로 활짝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볼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날개는 한쪽에 4개씩 총 8개를 갖고 있고요, 살짝 삑사리 난 것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유광 도색이 굉장히 윤기가 흐르는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위에 고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오른쪽 날개 하나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살짝 불안하긴 해요. 날개가 들썩거리는 감이 있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고체 접착제로 고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 의자가 그런 용도도 있나 봐요. 엉덩이를 딱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감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 우먼의 이 코스튬 디자인, 디자이너가 홈모노다. 땡큐. 그래도 나름 천사라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이런 의상을 입힐 수가 있는지 아리가또. 땡큐. 피부에는 어느 정도 혈색을 표현해 주었고요. 1대8 스케일이라 손가락이 엄청 작은데 그래도 나름 잘 제작해 주었습니다. 좌우 비대칭의 부츠 도색은 특히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하얀 유광 도색의 품질이 나쁘지가 않고요, 굉장히 작은 지퍼의 디테일도 지저분하지 않게 마감을 해주었고요, 발목 부분의 디자인도 디테일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깨에 두르고 있는 이 분홍색 스카프인가요? 여기에 새겨져 있는 문자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얼굴, 얼굴만큼은 크기가 작은 게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커서 자세히 보고 싶은데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봉! 어떤 피규어는 아예 그냥 얼굴까지 표현해 준 것도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의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고요, 특히 세세한 머릿결까지 잘 표현한 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머리 연결 부분에 살짝 이격이 있거든요. 물론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젤 우먼의 뒤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이 느낌. 날개.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캐스트오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슴이 벗겨지는데요. 그래도 천사를 꼭 그렇게 벗겼어야만 했나. 조금 아쉬운 건 이 덮개를 가슴에 이렇게 덮을 때 가슴 쪽에 살짝 오염이 되거든요. 이 덮개 쪽에 페인트가 묻어나는 건데 매직블럭으로 닦아볼까? A few. 요거 매직블럭이거든요. 물 묻혀서 쓰는 거. 요걸로 한번 닦아볼게요. 오, 닦인다. 닦여 닦여. 보시다시피 웬만한 건 다 닦였습니다. 라쿤맨 고맨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아마 90년대생들은 이 엔젤 우먼으로 이성의 눈을 뜨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라떼는 춘리나 시라누이 마이였다는 점. 요즘엔 누구야? 오늘은 특별히 어린 시절 엔젤 우먼을 좋아했던 분들이 추억을 되살리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저... 나도 엔젤 우먼 좋아해도 되냐?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킹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앞전에 올렸던 영상이 3일이나 됐는데 14,000회밖에 안 돼요. 이건 역회에 대한 배신이야.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이 봐주세요. 아슴나 이뻐. 다음 리뷰할 영상은 랭고쿠 쿄즈로 빼고 설문조사 남캐 1위 했던 기우입니다. 기대해주세요.